시간표라는 게 있거든요. 유튜브에 방송에 있습니다. 고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시간표. 번호표 아니고요. 번호표라고 불린 사람이 하나 있거든? 초보들 시간표를 비교를 해보면요. 아침 9시 땡 하자마자 한 30만원 수익금 찍힙니다. 9시 30분까지 유지가 됩니다. 어느 정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되면 이제 손절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수익 나고 계속 공략하다 보면 또 손절이 나오죠. 그런데 한 12시 넘어가면 이게 마이너스로 돌았습니다. 그리고 장 끝날 때쯤 되면은 이게 마이너스 5% 10% 됐습니다. 빠르면 한 10시부터 그냥 마이너스 바로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딱 보면요. 항상 그래요. 저도 그랬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다 그럴 겁니다. 아침에 여기서 딱 매매하고 수익 나면 오늘 대박 100만원 이상 벌겠다 이게 아니라 아침에 내가 벌었으면 매매 멈춰야 됩니다. 그래갖고 여기서 마이너스 5% 에이씨 내일까지 들고 가자. 본전에 팔면 다행인데 아침 되면 살짝 반등 나오나 싶더만은 마이너스 진짜 씨 3번짜리에 물렸으면 그나마 나아요. 예를 들어서 224일선 기준으로 요런 구간에서 물렸으면 문제가 안 돼요. 꼭 보면 어디서 물린지 아세요? 여기서 물리고 4번이나 막 1번 이런 데서 물리거든. 아니면 2번에서 매집봉에 물리거든. 3번에서 물렸으면 마음 편합니다. 물려보세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시간은 9시 반에서 10시 안에 수익이 나잖아요. 끝내야 돼요. 끝내고 나머지 시간은 아주 소액으로 공부하든지 아니면 종가로 또 들어가야 돼요. 아침에 한 10시까지 하고 3시부터 3시 반까지 딱 요만큼만 매매해야 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돈 벌 생각하면 안 돼요. 500만 투자하고 30만원 벌었으면은 여기서는 그냥 흐름을 읽어보고 아주 소액으로 50만원 가지고 계속 스캘핑이나 단타를 하면서 따도 5만원 잃어도 5만원 요런 매매를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오후에 종가 오늘 하루의 추세가 이 종목들이 어떻게 끝났느냐 이런 걸 보는 거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매매 시간은 뭐다? 9시에서 10시 15시에서 15시 30분까지만 딱 매매를 해라. 이거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돈 벌고 더불어 보겠다고 하다가 다 깨먹습니다.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거를 해야 여러분들 돈을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도 다 겪어왔던 거예요. 아침 9시에 장을 시작합니다. 고수들은요 10시 안에 매매 다 끝내요. 매매에 집중하는 시간은 요겁니다. 요만큼만 집중합니다. 나머지는 경험치 쌓고 소액으로 연습하는 원칙대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저녁 시간에 주식 안 봐요. 여가 생활을 즐깁니다. 초보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금날 또 일찍 일어나요. 아침 7시부터 주식 시작해가지고요 15시 30분까지 매매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하루종일 매매합니다. 떼돈 벌기라고. 그치? 장 끝나잖아요. 손실 나면은 멘붕 와가지고 한 10분 쉬고요 저녁 먹을 때까지 물려가지고 이제 답답하니까 종목 게시판, 종목 토론실, 아니면 뭐 카페 게시판. 맞아요, 맞아요. 종목 게시판 가고 그 댓글 읽고 있습니다. 약 올리는 사람 반, 희망 주는 사람 반 이럴 건데. 그리고 저녁 먹고 주식 전문가들한테 이제 종목 진단 받으러 갑니다. 한 9시, 10시까지 막 종목 진단, TV에 전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증권 TV 보고, 뉴스 보고 막. 이 시간에 그냥 차트 분석이나 한번 해봐라, 스스로. 응? 하루에 한 시간만 해봐라, 진짜. 응? 이게 고수의 시간이고 초보의 시간이 여러분 어딥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일하고 있잖아. 가르쳐 줘도 또 지금 매매하고 있다. 엄청난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내가 안 가르쳐 주면 평생 가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겁니다. 생각이나 했겠어요?